안녕하십니까. 8월 4일 목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단 내 우리 국민 보호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브리핑 시에 우리 국민 32명이 남수단 내에 체류 중인 것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23명이 안전하게 철수를 했고 현재 9명의 우리 국민이 체류 중입니다. 이 중 한 명은 8월 중 철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8명은 카톨릭 성직자 5명과 국제기구 그리고 국경 없는 의사회가 필수 인력으로 분류한 3명입니다. 이분들은 잔류를 희망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수시로 이분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철수 권고 및 관련 지원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교전 발생 이후 남수단을 겸임하고 있는 주 우간다 대사관도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면서 모든 체류 국민을 매일 접촉해서 안전을 확인하고 철수 희망 국민에게는 항공권 확인 및 예약, 주변국 육로 입국 지원, 이동간 안전 확인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본부 차원에서도 체류 국민 소속기관 및 가족을 수시 접촉해서 철수를 설득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추가로 남수단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없도록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 공지, 인천공항 내 안내 배너 설치, 맞춤형 로밍 문자 발송 등 우리 국민들께 남수단 내 위험한 상황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현재 남수단은 정부군과 반군 간 휴전 상황이 유지되고 있지만 언제든 교전이 재개될 수 있는 상황으로 외교부는 특별여행 경보, 즉 즉시 철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부군과 반군 간 교전이 소강 상태라도 언제든 교전이 재개될 수 있는 만큼 우리 국민들께서 남수단을 방문하지 말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저 SBS 안정식 기자입니다. 그 중국 인민일보가 대통령까지 거론하면서 사드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실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좀 정부 입장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사드 문제에 관한 외국 언론의 반응에 대해 일일이 코멘트할 필요는 느끼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 정부 당국자가 일정 부분 그에 가서는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제의 핵심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실존적 북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위와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책임 있는 정부라면 당연히 취해야 할 자위적 방어 조치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간 주변국들에 대해서 이러한 우리 입장을 설명해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을 흔들림 없이 당당히 밝혀나갈 예정입니다. 네. 네, 연합뉴스 TV 팽재용입니다. 그 중국의 비자 발급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고 여행사 측에서도 실제 공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교부는 여기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도 저희가 공지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지정이 취소된 대행 업체 이름이 무발 여행사라고 합니다. 는 중국 외교부가 지정한 여러 개 대행업체 중 하나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러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초청장 발급도 대행해오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동 대행업체에 대한 지정 취소는 이 업체가 대행해오던 국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대행업체 지정 취소에 따라서 일부 우리 국민의 불편이 생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외교부는 주한 중국 대사관과 관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국 간의 사증 간소화 협정 개정 등 영사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한중 영사국장 회의 등 영사 분야 협의 채널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도 구체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 아까 일본,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도 같이 다 적용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나라들도 지금 그 창구가 그 이제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그 업체가 이제 어제 적발된 업체 한 군데였고 그리고 다 우리나라랑 똑같은 상황에 놓인 게 맞는 건지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확인은 그 나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할 것은 아니고요. 네. 네. 예, 그 올 초 유엔 결의안 2270호에 보면은 이제 북한의 항공유 공급을 중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제재가 실행되고 한 5개월 가량 지났는데 보면은 뭐 북한 전투기 출격 횟수도 그리 줄지 않았다고 하고 어제 저녁에 이제 조선중앙TV에 나온 거 보면 북한이 뭐 경비행기를 이용한 관광 상품을 새로 만들었다는 홍보도 하고 있는데 이런 걸로 보면 이 항공유 공급을 중지하기로 한 유엔 제재에 좀 구멍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안보리 결의 2270호와 관련해서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국가가 오늘 현재 47개국에 달하는 만큼 예전에 비해서 예전 그 결의 이행 보고서에 비해서 그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제사회에 대해 북한의 구도가 정착되어 있고 주요국들 모두 결의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결의가 지금 이행되고 있다고 저희는 또 그러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 결의가 계속 이행되는 과정에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YTN 이선아입니다. 다시 사드 문제로 좀 돌아가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몇 시간 전에 그 중국 CCTV에서 뭐 그 중국 당국에서 한류 스타들 출연을 제재해야 한다는 공식 그 명령을 내렸다. 근데 그게 이제 합성이고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다고까지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한류 스타들 뭐 출연 금지하고 있다는 그런 괴담은 연예계에서는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중국 복수 비자 관련 문제도 우연찮게 시기가 맞아 떨어졌지만 관련해서 이제 사드 보복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게 그게 사드 보복 차원이라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어쨌든 현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지금 외교부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최소한 사실인지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런 괴담이라고 하더라도 괴담이 민심이라고 그런 문제가 지금 한 뭐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도 한중 국민들 사이에서 점점 나타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부 당국자가 인민일보 관련한 멘트를 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괴담이나 이런 게 수면 위로 공식화된 건데요.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이걸 어떻게 관리해 나가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유관 부처 그리고 부서 간에 필요한 협의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유관 부처라 하시면 뭐 대략 어디 어딘지는 말씀 뭐 문화관광부 뭐 경제 쪽은 네, 어디인지 유관 부처와 부서 간에 필요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MBN 오지혜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아까 일부 국민 불편도 우려됐다면서 이제 중국 비자 발급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동안 한중 영사국장 회의 채널도 있었는데 그럼 사전에 비자 발급 조건이 바뀐다, 이 관행이 좀 바뀐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파악이 불가능했는지 언급이 있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때 ARF 한중 외교장관 회담 때도 중국과의 소통이 사실상 계속 열려있다, 그래서 유의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사드 관련해서 실무자 간끼리라도 이렇게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계속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 정부는 중국과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한 필요한 소통을 계속하고 있고 해나갈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에 답을 드리면 과연 어제 있었던 그 초청장 발급 대행업체의 지정 취소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중국 측으로부터 통지를 받았는지 관련 협의를 했는지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전에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 보통 그 상용비자 발급용 초청장 발부 대행업체 지정은 중국 정부의 비자 심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중국의 주권적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외국 정부에 통보할 사안이 아닙니다. 사전에. 또한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로 최근 중국 여행비자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일부 업체들의 지정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때 중국 측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비자 발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각국 정부의 주권적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국에 사전에 통보한다든지 이런 것은 관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매일경제신문 박태인 기자입니다. 저도 질문 두 가지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중국의 초청장 발급 대행업체 권한 취소가 중국의 권한이라고 중국의 합법적인 행위지 않습니까? 그럼 중국이 합법적으로 대행업체를 취소한 건데 이곳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아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6월 달에 한중 영사 국장 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6월에 있었고 이때 복수비자 발급을 확대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지금 중국은 두 달 만에 입장을 아예 다르게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중국이 그렇게 우리랑 복수비자 발급을 확대하려는 회의를 하다가 돌연 이런 대행업체 취소를 한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회의를 여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10월쯤에 연다고 하더라고요. 과장급 회의를 빠르면 9월, 10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당장 우리나라 국민들이 불편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늦게 대처하는 건 아닌지 이렇게 세 가지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저희가 외교부가 아무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주한중국 대사관 측과 관련 협의를 어제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 협의,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영사 분야 협의 채널을 통한 그 회의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회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양국 관계를 감안하고 해서 그 가능한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가 9월 달이나 10월 달에 잡혀있다고 했는데 네. 너무 늦은 거 아니냐는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현재 그 주한중국 대사관 측과 관련 협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하고 또 양국 정부 차원에서 영사 분야 협의 채널을 가동해야 되는 것은 이제 일자 조율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그 협의 채널을 가능한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사드 문제와 관련 없이 양국 간 교류 협력은 지속되고 강화된다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양국 간 영사 분야 협의 채널을 가동하고자 합니다. 네. 네, 데일리 NK 김가영입니다. 일단 안보리가 북한 SLBM과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에 이렇다는 대응 조치를 못 낸 상황에서 지금 노동미사일까지 쏜 상황입니다. 최소한 그 언론 성명이라도 낼 거라 예상이 됐는데 협의가 너무 늦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상황 파악을 하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다른 하나는 사실 이번에 노동미사일 발사 직후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다 할 규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뭐 사드에 대한 보복 우려가 나왔을 때도 정부에서는 적어도 대북 제재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라고 보셨는데 지금과 같은 미온적인 상황에서도 같은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언론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제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한미일 공동 요청으로 뉴욕시간으로 어제 오후 안보리 긴급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거기서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현재 안보리 이사국 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우리 정부로서는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력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가운데
앞으로 이것이 어떠한 안보리 조치를 도출해낼 것인가, 그것은 이제 안보리 이사국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될 사안이고, 저희로서는 안보리가 국제 안보에 책임 있는 그 기구인 만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앞서 질문을 한 번 더 드렸었는데, 중국과 러시아에 관한, 그러니까 이 양국이 지금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입장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도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만큼 국제 안보에 저해되는, 위해가 되는 그런 이런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뉴스 통신의 곽정일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위안부 재단에 대해서 적극적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밝혔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아베 신조의 명확한 사과도 없고 사실상 소녀상을 연기하는 것처럼 행태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왜 일본 대변인처럼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 그랬다고요? 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부 지금 현재 앞으로 있을 그 전당대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발언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영길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말하기를 당대표가 되면 절대 무효화시키고 재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고, 그다음에 송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의원총회에서 위안부 재단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단순한 종전 입장처럼 재단 설립을 통한 합의에 충실한 이행인지, 종전의 태도의 반복인지, 아니면 새로운 무언가 입장 변화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